오늘은 부득이하게 성희가 리드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과 니들이 좀 이해 좀 해, 알았지? 또 발 삐시려고 그러죠? 카메라 많다고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하던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던 대로. 알았어. 집은 하나, 둘, 두 개 층이고요. 이거 물론 방호석 명이고 1층은 이과가, 2층은 상과가 마크할게요. 괜찮죠? 좋아. 이 대문 양 옆으로 외벽이 있어요. 외벽은 뭐 한 5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마당에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서 밖에서 안을 못 봐요. 전형적인 재벌가저택 그거 맞고요. 현관 타고 들어가면은 방이 3개 있어요. 1번 방은 방필규 서재인데 뭐 엄하게 책 같은 거 뒤지지 말고 골동품이나 도자기 뭐 그런 거 위주로 섞어내야 돼요. 여기는 상희 씨가 좀 마킹해주세요. 야, 대충 붙어가서 없으면 밖으로 나가서 딴 데로 붙어줘. 거기서 지체할 시간 없으니까, 알았지? 네. 자, 그럼 다음 2번 방. 여긴 가정부 아주머니 숙소로 쓰는 방이라니까 그냥 건너뜁시다. 이과 남은 인력은 3번 방에 화력 집중해주세요. 거기가 무슨 방인데? 드레스룸. 명품 가방, 옷, 시계 뭐 가릴 거 없이 닥치는 대로 쓸어 담으시고 가능하면 여기서 그림 한 번만 만들어주세요. 무슨 그림이요? 몸싸움이요. 안 돼! 사람들이 다 알만한 명품 가방 들고 주네 안 주네 신랑이 한 번만 버려주시면 그 장면이 방송을 타면 여론 완벽히 우리 쪽으로 키울 것 같아요. 쪽도 좀 주고 살살 긁어보지 뭐. 그럼 우리 쪽으로 넘어오겠지. 기자들도 와 있고 하니까 너무 오버하지 말고 사부작 사부작 안 망하듯이 알았지? 너 그거 주특이잖아. 걱정 마세요. 자, 그럼 다음 2층 보죠. 2층은 거실 하나에 방이 총 두 개. 4번 방 안방 마킹할게요. 장롱 털어서 각종 문서, 귀금속, 금붙이 같은 거 있겠죠? 싹 다 긁어 모으신 다음 카메라 앞에 확실히 보여주세요. 알았어. 야, 여러분. 이제 제일 중요한 5번 방인데 방필규가 직접 관리하는 방이에요. 항상 잠겨 있어서 열쇠가 없으면 들어가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와이프 김수경도 이 방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걸 보면 이 방에 그게 있을 가능성이 커요. 금고. 그 금고에 뭐가 들었는지 그걸 어떻게 꺼내는지가 이번 프로젝트 결과를 좌우할 것 같으니까 여기는 김조사관님이랑 저랑 마킹할게요. 동진아, 너는 여기저기 멀티떼주면서 손 좀 묶어주고 정과장님 카메라 브리핑 좀 부탁드릴게요. 알았어, 알았어. 상대는 우영그룹 사장이에요. 우리 오늘 일 한번 내봅시다. 자, 화이팅! 화이팅! 가자! 화이팅! 네? 그래.